제가 먹으면서 드는 생각이 끝까지 다 먹어야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게 기본 찬이에요. 돼지국밥집인데 럭셔리합니다. 뭐 드시겠습니까? 유기 그릇이에요. 그릇이 무거워. 토렴이 밥을 그냥 말면은 밥알에 국물이 안 들어가 따로 놀잖아요. 근데 그거를 몇 국물에 번? 몇 번 계속 헹궈낸다고 생각하세요? 몇 번 이렇게 계속 하는 거. 밥알에 국물이 싹 배어들어가지고 밥만 먹어도 국물 맛을 느낄 수 있도록. 그래서 손이 여러 번 가죠. 대표적으로 제가 올린 집 중에 토렴하는 집이 어디냐면은 외관시장에 제가 올린 국밥집, 거기도 맛있거든요. 그 집이 토렴해서 줍니다. 밥 맛 자체가 달라요, 토렴하면. 자, 국밥 나왔습니다. 국물이 아주 맑고. 이게 소스가 어떻게 보면 꼭 쌈장처럼 생겼는데 이런 양념장이 올라가 있고 고기는 이 정도? 그리고 숟가락도 이런 숟가락이에요. 노숟가락. 부추 올라가 있고 이런 스타일입니다. 짠. 짠. 안녕하세요. 짠. 토렴에는 양념장을 올려주고 따로에는 양념장을 안 올려주네. 그 색깔 자체가 틀려요. 아, 순대도 있네. 하얀색 국물을 늘 드시던 분은 생소해요. 많이 고기 새우젓 해가지고. 고기가 살코기하고 비계하고 구분이 확실한 맛. 진짜 이 밥알이 토렴한 거랑 달라요. 국물 뭐 비슷하냐면 파크국밥하고 비슷하다. 시원한 국물. 저는 먹으니까 돼지국밥보다는 돼지국밥 플러스 묵국 시원한, 시원한 맛. 파크국밥 먹으면 김치 넣어놓고 국물이 그거 시원하거든. 그러니까 사골로 국물을 낸 게 아니라 고기로 국물 낸 뭐 그런 느낌이에요. 밥알이도 없습니다. 밥알이 겉도는 게 전혀 없어요. 국밥은 제가 먹으면서 드는 생각이 끝까지 다 먹어야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혹시 국물 좀 주실 수 있어요? 네. 네, 감사합니다. 이게 지금 뭔가 좀 많이 달라요. 원래 아시는 국밥하고 좀 많이 달라요. 고기도 되게 부드러울 것 같은데 어떤 느낌이냐면 좀 탱글탱글한 맛이 있는 고기? 살짝 녹았고 그렇진 않잖아. 나쁘지 않아. 나쁘다기보다는 일단 우리가 아는 돼지국밥하고는 확연히 다른. 왠지 이거 또 평양식 뭐 이런 느낌. 평양냉면 뭐 이런 느낌. 냉면으로 따지면 양념장이 이렇게 생겼거든요. 이런 양념장. 보통 빨간색인데 이거는 보면 약간 쌈장 같죠? 근데 쌈장 맛은 아니에요. 맑은 스타일. 아! 이거 그거다. 밀면 육수. 그니까. 어. 네, 맞죠? 어. 그 냄새다. 밀면에서. 냉면집의 그 온육수. 어, 온육수. 어. 그런 비슷한. 그런 비슷한. 육수 맛이. 아무 맛이 안 나요. 그러니까 평양냉면 같다니까요. 어이 뭐냐 이거. 일반 돼지국밥집 가서 국물 좀 더 주세요 해서 먹을 때 맛봤던 그 육수하고는 맛이 다릅니다. 후추 넣어라. 무조건 후추 넣어라. 아이고 후추 넣으니까 이제 원래 아는 맛 좀 난다. 후추하고 새우젓 넣으면 맛있습니다. 맑은. 잡내 없습니다. 잡내 있으면은 바로 탈락이죠. 근데 이런 건 좀 있네요. 이게 사골 육수처럼 하얀색 육수에다가 만약 그런 국물에 들어있는 고기면
못 느낄 법한, 이게 국물이 너무 맑다 보니까 이게 고기와 비계가 분리되는, 딱 씹을 때 그 분리되는 그 순간이 있잖아요. 입안에서 분리시키는 그 순간에서 비릿은 아닌데 그냥 너무 비계구나 하는 순간이 있어요. 이게 국물이 너무 맑다 보니까 너무 명확하게 그 구분이 지어지는 그 고기 비계의 순간이 있네요. 방금 비계 하나 먹었는데 와 고소하네. 오셔서 드실만한 집은 맞아요. 순대도 요게 수제순대처럼 그런 겁니다. 순대 맛있네. 아, 후추 넣으니까 딱 좋다 나는. 시원하다. 새우도 하나 버벅 올렸어. 엄청 고급스러워. 감성으로 먹는 집이다. 감성? 진짜 여러분이 평상시 생각하시던 돼지국밥 생각하시면 안 돼요. 뭐지? 뭐지? 뭐 이런 느낌이 들어요. 후추 안 넣으면. 진짜 그게 딱 맞아요. 그 냉면 이런 맛. 만약에 이 국물이 그냥 뚝배기에 맞다. 그랬으면 어땠을까? 비싼 그릇에 그랬다가 나오니까 어울리는 거지. 분위기가. 왜냐면 지금 이 그릇에 시장에서 먹듯이 막 고기 막 해가 막 투박한 그릇 넣으면 여기 안 어울리잖아. 이 분위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국밥 스타일이고 맛이에요. 아 그래, 그 정확한 표현이다. 그렇다고 이게 나쁘다 그건 아니다.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한테는 아주 또 탁월한 선택이 될 수 있어요. 국밥을 싫어하는 사람도 먹어볼 만한 여부감 없는. 여기 영업시간이 10시까지네요. 10시. 오늘 하루도 다 가뿐했네.